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할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식품위생 책들은 다 받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식품위생도 이제 뭐 단체급식하고 똑같은 수업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같은 사람이 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단체급식하고 비슷해요. 단체급식과 식품위생은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높은,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게, 그 식품위생일 때가 좀 더 많아요. 비슷하거나 식품위생이 좀 더 비율이 높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자, 그럼 식품위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가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을 보면은 책마다 내용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책은 어떤 부분이 어떤 파트가 되게 잘 나와 있고 또 어떤 책은 또 어떤 파트가 잘 나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도 많고 책마다 정말 다양하거든요. 식품위생은. 그래서 식품위생은 웬만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저희 문제, 이 책에, 이론책에 거의 다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식품위생 그 교과서는요, 뭐를 지정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책마다 다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져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우리 교과서 지금 이제 이론서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하십니다. 웬만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 평가 영역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할 것들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품위생의 평가 영역도 예전에 그 공청회 자료에서 나왔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평가 영역을 보면은 딱 네 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딱 네 가지 영역밖에 안 되지만 항상 거기 숨어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평가 영역을 보면 식품과 미생물 파트인데요. 거기 한번 보시면 식품과 미생물에서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그래서 미생물 하면 여러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세균,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각각의 미생물들의 종류와 특성이라든지. 네, 이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파트는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뒤에 있는 식중독이나 감염병하고 연계되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식품의 오염 지표 요소. 우리가 미생물 중에서요 식품이 위생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때 대표로 사용하는 균이 있습니다. 그 오염지표균에 대해서 파악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부패와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 그래서 부패 시 생성되는 물질과 그 다음에 초기 부패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 수치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자, 이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법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을 사멸할 수 있는 살균소독법도 여기에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 쓰여 있죠. 근데 그렇게 거기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그 모든 책들을 보면 기본 구성으로 보존법과 살균소독법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시험에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다 시험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주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많은 곳이 바로 식중독 및 곰팡이 독소, 식품 첨가물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중독 파트도 가장 양이 많은 데다가 거기도 첨가물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양이 많아지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식중독 파트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원인, 증상, 예방법을 파악해 두는 게 우선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첨가물에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규격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예요.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뭐가 있는지 명칭과 용도를 구별해 두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다음에 식품과 전염병 및 기생충 위생 동물인데요. 이제는 뭐 전염병이 아니라 감염병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그래서 감염병은 경구 전염병과 인축 공통 전염병으로 나눠서 원인, 증상, 예방법에 대해서 파악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생충 같은 경우도 원인, 증상, 예방법이 기본. 그 다음에 위생동물 이런 것들인데 이 감염병이라든지 기생충이나 위생동물은 식중독보다 훨씬 비중이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해썹이죠. 그래서 해썹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썹의 12단계라든지 그 12단계 중에서 침원칙, 그 다음에 해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교 급식에서 실제 해썹 적용 사례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이 내용들까지 다 합쳐서 해썹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서 웬만해서 거의 골고루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의 형태고요. 실제적으로 위생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의 형태가 다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논술형 문제로도 예전에도 이제 왜 객관식에다가 플러스 논술형일 때도 많이 나왔고요. 단독으로도. 그 다음 이제 단독으로도 좀 나왔었고, 지금도 이제 논술형으로도 출제가 된 적은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나눠렸던 프린트 1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 기출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그 2008년에 뭐 나왔던 건 가장 기본이 되는 식중독하고 딱 했어. 딱 두 개. 제일 그 뭐, 위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식중독과 해썹인데 딱 그땐 그 두 가지가 딱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2009년엔 정말 골고루 시험 문제가 출제됐고, 왜 다섯 개가 되느냐? 하나는 논술형 문제로 출제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논술형 문제로 해썹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CCP 결정하고 관리 기준 결정하고 모니터링 방법하고 개선 조치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설정했을 때 위생 교육의 내용까지 연계해서 써라 라는 논술형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010년도에도 이제 네 개가 있는데 또 하나 있어요. 어패류의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서 그때도 논술. 그래서 2010년에도 논술 문제가 나왔었어요. 위생에서. 그 다음 2011년에도 객관식 네 문제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죠.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가 돼서 논술형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때는 햄 제조시 생성이 되는 물질과 관련해서 그 아질산염을 사용했을 때 그 독자동과 관련해서 그 시험 문제가 논술형 문제로 실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문제. 그래서 2012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뭐 얘기 때는 노로바이러스와 관련된 논술형 문제가 나왔었죠. 그 다음 2013년에 들어가가지고는 또 곰팡이 독에 대한 또 논술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객관식에도 파툴린이라는 곰팡이 독소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또 곰팡이 독소와 관련된 논술형 문제도 같이 나왔죠. 그 다음 2014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확 줄었죠. 확 준 이유가 여기서부터 다시 서답형의 형태로 바뀌면서 문제 문항수가 확 줄은 거예요. 자,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 딱 한 문제밖에 없죠. 논술형 10점 처리 문제여가지고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2015년에서부터 이제 뭐 피마자 독버섯 탄저 살균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하나를 이렇게 한 문제 내에 여러 가지를 쓰는 형태가 그다음부터 이제 많이 출제가 돼요. 서답형 형태부터 이제 바뀔 때부터 문항수가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항수 내에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 내는데, 그 예를 들어서 탄저 같은 경우 그 인축공통 감염병이잖아요. 그 인축공통 감염병을 내면서 소독 살균법을 같이 연계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때 그 되게 황당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독버섯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피마자의 독성분, 뭐 피마자의 독성분은 정말 유명.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연독에서 나중에 가서 공부하시겠지만, 자연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식품과 독성분을 연결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피마자의 독성분 쓰는 거 막 되게 쉽게 쓸 수가 있는 건데, 독버섯은 여기서는 독버섯의 독성분을 쓰는 게 아니라 독버섯의 종류를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독버섯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답을 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되게 예상 외의 문제가 간혹 나오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이제 그 새해 문제가 나왔는데요. 세균 성장 곡성, 우유의 살균법, 그 다음에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그래서 학교 급식에서의 적용 사례가 처음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위생관리 지침서에 있는 내용. 자, 그 다음에 2017년에 이제 오염지표균과 식중독균 뭐 예방법 이런 거 쓰는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문제가 식품위생에서 한 10점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래간만에 좀 꽤 나왔는데요. 우선 이제 그 살균소독법에서 자외선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방법을 쭉 설명하고 자외선 조사를 쓰라는 거 하고요. 또 이 자외선 조사는 가장 기본이 어떤 것을 이용하는지와 가장 기본이 장단점, 특징을 기억하는 거였는데, 그 장단점 중에서 장점을 쓰라는 문제였어요. 장점 쓰고, 그 다음에 그 특징과 연계해서 쓰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독에서도 조개독이 나왔는데, 여러분 뭐 이건 항상 기본은 식품과 독성분 연결하는 게 기본인데요. 딱 그 기본이요.
어떤 쪽에 어떤 독성분이 합류되어 있는지 그걸 연계해서 쓰는 아주 단순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첨가물 문제가 좀 길게 쓰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첨가물에서 이제 발색제, 착색제, 정의를 쓰라는 문제였어요. 발색제하고 착색제는 완전히 다른 첨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걸 ADI가 있어요. 식품 첨가물은 기본적으로 ADI 일일 섭취 허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량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거하고 해서 연계해가지고 ADI가 뭔지를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문제들이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일은 없어요. 곰팡이 독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른 걸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지 똑같은 것이 반복해서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예전에 나왔었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문제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그 정도로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너무 의존하지 말란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품위생은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런 유의 문제들이 실제 출제가 됐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제 하나씩 나가는데 여러분들 보면 사례에 챕터 1부터 해가지고 챕터 8까지 쭉 나와 있어요. 우리 항상 챕터 1은 개념 잡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급식에서도 급식의 개요부터 시작을 했듯이요. 여기도 식품위생의 개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파트도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은 식품과 미생물 파트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가 첫 번째 영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식중독, 식품첨가물, 요 파트가 가장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식품과 미생물, 식중독, 식품첨가물 요 파트, 요 세 가지 파트가 가장 분량이 많기 때문에요. 이게 지나면 한 반 정도가 지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내용이 좀 적어집니다. 감염병부터는요. 그래서 감염병, 기생충, 미생동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위생에서는, 식품위생에서는 감염병이나 기생충이나 위생동물의 비중이 좀 적은 편이에요. 실제로도 문제 문항수가 가장 적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해썹과 관련된 식품 안전 안전관리 인증 기준 요 내용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파트에 또 뭔가 있죠. 식품과 환경 오염 파트. 이거는 이제 앞에 내용들과 조금 연계가 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들로 마지막 챕터 8을 구성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 나가는데요. 이 식품 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급식하고 똑같이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수업 시간에 기본 이론하고 심화 보고, 그다음에 참고 자료를 통해서 응용 문제들도 조금 풀어 보면서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경향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할 게 말한 그 복습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뭐 더 찾아보고 싶은 거는 뭐 얘는 굳이 뭐 이렇게 식품위생 그 도서를 읽어보고 하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찾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조금씩 내용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단체급식처럼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교과서를 읽어보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충분하고요. 이것도 이제 뭐 플러스 알파로 넣어둔 내용이 꽤 많기 때문에 굳이 그 이상을 막 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서 이렇게 그 이론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더 알고 싶다 하는 그 파트들만 조금 더 추가로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 프린트물이 꼭 나가니까요. 복습 프린트물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작 전에 꼭 풀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도 확인을 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 봐야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챕터 1, 5페이지 챕터 1을 보시면 식품위생의 개념부터 나오거든요. 개념. 자, 그래서 여러분 식품위생의 개념부터 잡으셔야 되는데 정의를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 또 하나는 WHO에서 정한 정의. 자, 그래서
우리나라 위생법에 있는 정의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위생법에 있는 정의를 보면은 이거는 대상이 잘 정의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자, 우리가 식품위생법 그러면 식품만 관련 있는 법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식품위생법은 식품. 식품위생은 식품,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품,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위생법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식품 등 이런 표현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식품 등에서 이제 뒤에 생략된 게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는요, 전반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식품위생에 대해서. 자,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식품위생은 어떤 거냐면요,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처음 이제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공부하는 게 식품위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는 이런 수단을 공부하는 게 식품위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위생법에 나와 있는 거와 WHO에 나와 있는 그 정의들을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목적은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위생법에 보면 식품위생이 왜 하느냐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식품위생을 하는 목적은요, 식품으로 인한 유해를 방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식품위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단체급식의 목적이 있듯이 식품위생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죠. 유해가 될 만한 요소 방지하고 식품의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해야 될 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식품의 유해 요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해 요인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성 요인별로 분류를 해놓은 거거든요. 자, 생성 요인별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들어는 다 보셨죠? 네.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앞으로 이제 공부할,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도 하셨죠. 예전에 한번 학부에서도 하고, 위생사나 영양사를 준비하면서도 식품위생은 공부를 한 번씩 다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 공부했던 유해 요인들을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여기서 분류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럼 내인성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을 함유한 경우입니다. 자, 그럼 식품 자체가 독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대표적인 거 보고독 같은 경우 있죠. 보고독 같은 경우 우리가 주입한 게 아닌데 보고 자체 스스로에 갖고 있는 독이에요. 그 다음에 독버섯의 독성분도 마찬가지죠. 독버섯의 독성분도 원래부터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런 게 바로 내인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외인성 하면은요, 이거는 자체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외부로부터 혼입되거나 이행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건 다 외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중독균이라든지 경구감염병균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원래서부터 있던 물질이 아니죠. 중간에 오염되는 경우 이런 건 다 외인성이에요. 그래서 대다수가 외인성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경우 외부에서 오염이 되는 경우 근데 그거 말고 유기성이라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럼 유기성은 뭐냐면은요,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가열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을 가지고 유기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지는 경우는 유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왜 탄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식품이 없다가 음식이 타게 되면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게 바로 유기성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죠. 이게 구체적인 예가요 뒤에 나와 있어요. 표에.
한번 보실래요?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배울 내용들 이런 애들을요 이렇게 내인성, 외인성, 무기성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 아까 얘기했듯이요 독버섯이라든지 감자에 들어있는 솔라닌 이런 애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식물성 자연독들. 그다음 보거독 같은 경우라든지 조개독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죠. 동물성 자연독.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 여러분 이 자연독은 원래부터 식품 자체에 함유된 독소니까 내인성인 거 알겠죠. 근데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식이성 알레르겐이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부터 식품이 갖고 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이성 알레르겐도 내인성 유해 요인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외인성 유해 요인, 그러면은 크게 생물학적 요소와 화학적 요소가 있어요. 생물학적 요소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생물들, 기생충들,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생물, 기생충, 이런 애들이, 여기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해 화학 물질이 또 외인성 유해 요인에 해당이 돼요. 유해 첨가물들, 잔류, 농약, 방사능 물질, 환경오염 물질, 포장에서 용출되는 유해물질 이런 애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화학성 중에서 화학적인 유해 요인 중에서요 유기성으로 분류되는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생성이 되는 경우. 그 중간에 생성이 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질산염 때문에 생기는 물질이 있어요. 이 아질산염 하면 발색제거든요. 햄 만들 때 쓰는 발색제. 이거 작년 뭐 시험 문제도 나왔지만 이 아질산염 때문에 생기는 니트로산인. 그 니트로산인도 발암성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탄 음식에, 음식에 타면은 또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벤조피렌. 그 다음에 여러분 수돗물을 염소 소독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럼 물을 염소 소독할 때 만들어지는 트리할로메탄. 그 다음에 여러분 유지가 산화돼도 유독물질이 만들어지죠. 과산화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심지어 여러분 알코올 발효할 때도 독성분이 만들어져요. 메탄올이요. 자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보통 이제 동물성 이렇게 단백질 식품들을 이렇게 보통 가열 조리할 때 높은 온도로 가열 조리할 때 발암성 물질이라든지 유독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특이하게 감자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도 만들어지는 신경독소 물질이 있어요.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그런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유기성 유해 요인은요, 이렇게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식중독을 다 끝내고 나면요, 이 식중독에 나왔던 내용을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구분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렇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렇게 분류법들을 좀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죠. 자, 챕터 2부터 시작이에요. 자, 챕터 2를 보시면 식품과 미생물 이게 나오죠. 자, 식품과 미생물 여기는 그래도 좀 친절하게 그 평가 내용 요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제일 먼저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래서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까 미생물에는 세균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효모,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패라든지 식중독 뭐 이런 거랑 또 이렇게 가장 밀접한 관련이 게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세균이 제일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세균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곰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미생물 중에서도요 지표가 되는 균들을 아셔야 되죠. 오염지표균. 뭐 오염지표균도 실제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오염지표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품의 부패와 초기 부패 판정법을 아셔야 되죠. 우리가 단백질 성분이 분해되어 가지고 불가식화되는 현상이 부패인데 이런 부패에 생성되는 물질과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 알아두셔야 돼서 방법, 수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한 살균 소독법.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거긴 안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나왔죠. 이번에도 살균 소독법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다 플러스 보존법, 살균 소독법까지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파트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제일 먼저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여기부터 나가는 거죠. 자, 그럼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생물은, 곰팡이도 있고, 효모도 있고, 뭐 세균도 있고, 뭐 리케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바이러스도 있고 한데요. 크기로 따졌을 때 제일 큰 건 누구냐면 곰팡이에요. 곰팡이 크기 제일 커요. 그 다음이 효모, 세균. 그 다음 제일 작은 게 누굴까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다양한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미생물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미생물상 내지는 미생물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품이 있으면 그 식품에 있는 환경에 적응해서 잘 자라는 특유의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모여서 미생물상 내지는 미생물총을 이룹니다. 근데 여기 부분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미생물상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느냐? 미생물이 이렇게 형성이 될 때 보면 신선식품들, 여러분 신선식품 뭐 과일, 채소, 뭐 그다음에 어패류 뭐 이런 애들을 보면 이런 신선식품은 동식물이 자라나 환경에서와 같은 미생물 총이 형성이 된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자. 그럼 감자는 우리가 어디에서 캐내냐면 땅이잖아요. 그죠? 땅속 미생물과 비슷한 균총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생선이에요. 바다 생선. 그러면 바닷가에 있는 미생물과, 미생물상과 비슷한 애들이 거기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자라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복잡했던 게 단순해져요. 처음에는 복잡하지만 나중에는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품이 있으면 처음엔 식품에 다양한 균이 오염이 돼요. 다 다른 균들이요. 다 다른 균들이 이렇게 다양한 균들이 오염이 되지만 나중에 가면은요 잘 자라는 한두 개만 이렇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복잡하게 여러 균들이 오염되었지만 나중에 가면 한두 개만 살아남아서 되게 단순해집니다. 자, 이렇게 한두 개 잘 자라는 균이 남는데 이런 한두 종의 잘 자라는 균을 우정종이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우정종의 대표가 되는 게 있어요. 어패류의 우정종이야. 그럼 어패류의 우정종이라는 건 어패류에서 특히 우세하게 잘 자라는 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어패류의 부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슈도모나스예요. 슈도모나스 균이 대표적인 어패류의 우점종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영양교사 문제는요,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슈도모나스. 근데 이제 얘는 지금 이제 뭐 모든 책이 다 슈도모나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다른 균들이라든지 독소 명칭을 보면 책마다 이름이 약간씩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됐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영양교사에서는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보면 아시듯이요 기본적으로 다 한글 사용을 원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슈도모나스라는 애가 가장 대표적인 어패류 우점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슈도모나스가 어패류의 우점종이라는 소리는 어디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는 소리냐면 물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균 중에 하나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형성된 미생물상은 벌써 한번 형성이 되면은요. 형성이 되어 있으면 소규모 오염이 발생을 해도요. 소규모 오염이 발생하는 정도 가지고는요.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주 대규모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약간의 오염이 있다고 하면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한번 형성이 되면 끝이에요. 소규모 오염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잘 자라는 균이 따로 있거든요. 자, 표면적이 넓고 통기성이 좋은 식품. 표면적이 넓어요. 산소하고 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떤 균이 잘 자라냐? 호기성 균이.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균이 잘 자라요. 그 다음에 식품의 내부, 산소가 잘 통하지 않는 식품. 그럼 식품의 내부나 산소가 잘 통하지 않는 식품은 산소가 없어야지 잘 자라는 균들이 잘 번식을 하겠죠. 그게 바로 혐기성 균. 자, 그 다음에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 여러분,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에서 우세하게 잘 자라는 건 누구냐면
세균이에요. 세균. 그래서 이 세균은 수분 함량이 0.9 밑으로 떨어지면은요, 거의 증식이나 발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균이 잘 못 자라는, 수분 함량이 적은 식품에서는 세균이 못 자라는 대신 누가 우세하게 잘 자라냐면 곰팡이가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에서는 세균이, 수분 함량이 적은 식품에서는 곰팡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분 함량이 적은 식품의 대표적인 게 곡류 같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럼 곡류 같은 데는 세균이 문제가 아니라 곰팡이가 피는 게 문제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생물 상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봤는데요. 이 파트는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세균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얘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세균 하면은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단세포 생물이다. 세균이라는 건요, 단세포 생물이래요. 단세포. 그럼 여러분, 이 소리는 이런 얘기예요. 세포 하나가 균 하나예요. 네. 세포 하나가 균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균을 이르는 명칭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뒤에 공부하다 보면은 영양세포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자, 내지는 아포라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아,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첫 시간에만 설명을 합니다. 포자, 아포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가다 보면 포자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아포라고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또 물어봐요. 포자, 아포 같은 말이냐?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포자하고 아포노성 같은 말이다. 근데 여러분, 세균은, 세균 상태를 지칭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영양세포 상태와 포자 내지는 아포 상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영양세포 상태와 포자, 아포 상태, 이건 어떤 게 다르냐면요, 생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세포 상태예요. 이런 세포 상태일 적에는 열에 약합니다. 우리가 열에 약하다는 말을 이열성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열성, 열에 약해요. 조금만 가열해도 손쉽게 사멸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아포, 포자 상태는 좀 다릅니다. 포자, 아포 상태는요, 씨하고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활동을 중지하고 칩거 상태에 들어간 상태가 바로 아포, 포자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 때는 이게 어떨 때 만들어지냐면요, 외부 환경이 성장이나 증식에 열악할 때 이렇게 환경이 열악할 때 만들어내는 일종의 저항체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태가 포자, 아포 상태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항체니까,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보통 열에도 어떠냐면 강해요. 그래서 얘는 내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열에 잘 견뎌요. 내열성이 강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포 상태와 포자, 이게 바로 이제 세균의 상태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 다 포자, 아포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포자, 아포를 만들 수 있는 균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자, 아포를 만들 수 있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 나머지는 안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의 것들은 열에 좀 약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 중에, 이제 앞으로 배우는 균들 중에요, 균속들 중에 포자, 아포를 만드는 건 딱 두 개밖에 안 배워요. 딱 두 개. 그럼 여러분, 딱 그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그쵸?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딱 두 가지 뭐냐면은요, 바실러스 하고요. 또 하나는 클로스트리디움이에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실러스로 시작하는 애와 클로스트리디움으로 시작하는 애들만 포자, 아포를 형성한다. 그럼 얘네들은 포자를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열에 잘 견딘다 소리죠. 내열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애들은요, 포자, 아포를 안 만들어요. 오로지 세포 상태로만 존재하다 보니까 열이 어떠냐면 약한 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가다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 독소도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나올 건데요. 근데 이 독소는 균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균 자체가 아니에요. 얘는 균 자체. 균 자체를 지칭하는 건 세포 상태와 포자 상태입니다. 그럼 이 독소는 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인 거죠. 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이지 균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가면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균은 열에 약하나 독소는 뭐 열에 강하다. 왜냐면 개별,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별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균 자체 상태를 의미하는 건 세포 상태와 포자 상태고요. 이건 균 자체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균이 생성하는 물질이 독소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이분열법. 이분법에 의해서 증식을 한대요. 증식법은요, 이분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요. 증식하다 보니까 가장 증식 속도가 빨라요. 곰팡이, 효모, 세균 중에 가장 증식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효모, 곰팡이, 세균이 같이 있을 때요. 우선 가장 우세하게 먼저 자라는 건 세균이에요. 그래서 효모나 곰팡이보다 우세하게 잘 자라요. 효모, 세균, 곰팡이와 동시에 오염이 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잘 자라는 건 세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 세균은요, 이렇게 증식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가장 식품에 유해를 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패, 식중독 이런 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세균이 가장 좀 중요한 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균의 형태를 지칭하는 말이 나와요. 구균, 간균, 나선균인데요. 우리가 따로 구균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간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간균은 막대기 모양의 균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간균하면 이렇게 막대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간균. 근데 여러분 우리 균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있었죠. 포도상? 네, 구균.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만 뭘까요? 구균이에요.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만 다 구균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다 뭐가 붙어있냐면 코커스가 붙어있어요. 코커스. 이렇게 코커스가 붙어있으면 이건 다 구균을 의미를 해요. 구균. 자, 이렇게 해서 황색포도상 구균 이렇게 붙는 것처럼 이런 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간균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그렇게 나눠줘요. 자, 그 다음에 세균의 증식 조건. 자, 세균의 증식 조건에서는 공부할 게 좀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세균의 증식 조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 부패, 그 다음에 또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여기서의 내용들은 좀 기본적으로 기억해 둘 것들이 좀 됩니다. 자, 세균의 증식 조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균의 증식 조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증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렇게 나와있죠. FATTOM. 뭐 되게 새로운 내용인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FAT, 우리 책하고 비교하면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식품. 그 다음에 두 번째 acidity, 산도, pH죠. 그 다음에 time, 시간, 그 다음에 온도, 산소, 그 다음에 수분. 그러니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그 여섯 가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약자로 줄이면 FATTO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식품. 그럼 식품이 세균의 증식 조건, 증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특히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이런 애들이 다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밀접한 관련인 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 특히 이제 그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기가 되게 쉽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잠재위해식품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재위해식품. 자, 근데 잠재위해식품. 예전에 이제 잠재위해식품이라 불렀는데, 이제는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이렇게 바뀌기도 했어요. TCS. 근데 그 의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함유되는 식품도 큰 차이가 없어요.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이게, 근데 책마다 왜 항상 우리가 이렇게 그 변경이 되는 시기에는 두 가지가 다 책에 다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가장 최근에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도 잠재 위해 식품 이름이 다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이렇게 바뀌긴 했어요. 근데 실제 우리 보면은 식품 위생책 중에도 바뀐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고 나머진 다 잠재위해식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게 또 이 식품위생책을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커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 식품위생책을 쓰시는 분이 영양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쓰면 변경이 되게 늦게 돼요. 온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영양 쪽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쓰신 책에서는 책을 그런 분이 쓰신 거는 바로 바뀌죠. 바로 그런 정보가 빨리 아니까. 그래서 실제 그 식품위생책이 이렇게 바뀌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아두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학교 급식 위생지침서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일반적인 식품위생책은 잠재위해식품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을 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잠재위해식품. 자, 이건 둘 다 똑같아요. 식품의 조성 성분이나 가공 정도가 식중독균이 증식에 유리한 것이 많아서요.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 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잠재적으로 위해를 가해줄 수 있는 식품이라 그래서 잠재 위해 식품이 됐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이런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보면은요, 한번 이름 보세요. 가열 비가열 처리한 동물성 식품. 근데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잠재 위해 식품의 종류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날 것 또는 익힌 동물성 식품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단어만 조금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열 처리한 식물성 식품 똑같아요. 익힌 식물성 식품,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열하지 않은 종자 발화 식품, 예전에 싹, 순, 종자 발화 식품 이런 거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른 메론 등, 그죠? 자른 메론, 토마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의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이 TCS에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은 세 번째 거예요. 수분활성과 pH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각 식품을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TCS 여부를 판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얘가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에 보면 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요. 그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에 1번, 2번, 3번은 원래 나와 있는 거고 저기 4번 보세요. 수분활성도와 pH값에 따라 상관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수분활성도가 0.80에서 0.90인 식품은요. pH가 5.0 이상이면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 돼요. 근데 수치를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우선 보세요. 그 다음에 수분활성도가 0.90에서 0.92인 식품은요. pH가 4.6 이상이면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에요. 그 다음에 수분활성도가 0.9 이상이면 수분활성도가 0.9 이상이면 pH가 4.2 이상이 되면은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분활성도가 높아질수록 pH의 값은 점점 그 수치가 어때요? 낮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수분활성도가 높아질수록 미생물이 증식이 왕성해지기 때문에요. pH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위해식품이 되는 식품의 조건이 이렇거든요. 어떨수록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워지느냐? 수분활성도가 높아질수록이요. 일단 pH는 뭐에 가까울수록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워지냐면 중성에 가까울수록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높거나 pH가 중성에 가까운 식품들이 보통 잠재 위해식품,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에요. 여기에다 뭐까지 추가되면 금상첨화냐? 단백질이야. 단백질 함유식품인 경우.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잠재 위해식품인 경우는 이런 거여서 수분 활성도가 높거나 아니면 pH가 그 중성에 가깝거나 거기에다가 단백질까지 함유된 식품들이 보통은 잠재 위해식품,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 되기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 영향을 받느냐? pH요. pH. 자, pH. 생육에 가장 적합한 pH는 최적 pH. 아까 이거 단어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기예요.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제일 생육하기 좋은 건 최적 pH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산성 쪽의 생육 한계를 최저 pH. 알칼리 쪽의 생육 한계는 최고 pH. 의미가 다르세요? 자, 그럼 이래요.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pH의 범위가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생육 가능한 pH 범위가 이렇다고 봤을 때 가장 높은 거는 최고 pH, 생육 가능한 최고 pH. 네,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건 생육 가능한 최저 pH.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환경은 최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설명이 나올 때 최고 최저가 나오면 그런 의미다라는 정도로 파악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가장 최적의 pH가 되는 걸 한번 봐야 되는데 세균은 가장 최적은 중성입니다. 그래서 세균은 중성의 pH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6.8에서 7.2 정도의 중성 부분을 좋아하죠. 근데 4.5 이하가 되면은요 증식하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거기 나와 있죠. 4.5 이하에서는 증식하기가 어려워져요. 자, 그 다음에 효모하고 곰팡이 보세요. 근데 효모하고 곰팡이는 pH에서 3 내지 5에서도 잘 생육한대요. 최적 pH가 pH4예요. pH4. 훨씬 낮죠. 그러니까 산성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건 세균이 아니라 효모나 곰팡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귤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먹는 귤. 요즘 겨울에 많이 드셨죠? 귤 보면 잘못 보관하면 거기 뭐 피어요? 곰팡이 피죠. pH가 이렇게 산성인 식품에서는요, 귤 같은 pH가 산성인 그런 과일 같은 데서는 곰팡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생물의 최적 조건을 파악해 봤네요. 세균은 pH가 중성일 때, 그 다음에 곰팡이하고 효모는 pH가 4 정도일 때 가장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이게 또 이 pH가 뭐에 영향을 주느냐면 나중에 변질을 방지하는 벽과 연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pH가 어떨수록 미생물이 증식하기가 어려워질까요? pH가 낮을수록. 그렇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pH가 낮을수록 미생물의 증식은 어려워지죠. 그래서 pH를 낮추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산장이라든지 이런 방법들. 자, 근데 pH가 낮을수록 미생물의 증식이 어려워지는데요. 이거는 뭐에 의한 거냐면 수소이온에 의한 거예요. pH가 낮을 때, 강할 때는요, 이렇게 수소이온에 의해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겁니다. 근데 유기산 정도면 그런 효과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자, 근데 유기산에는 나중에도 배우시겠지만 해리형 유기산과 비해리형 유기산이 있어요. 이런 유기산들은 이제 우리 이제 먹는 뭐 초산이라든지 젖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연산 이런 애들이 바로 유기산 종류들인데요. 이런 유기산들은 이런 수소 이온에 의한 것보다는 다른 원리에 의해서 더 효과를 발휘를 해요. 자, 근데 해리형과 비해리형 중에 누가 더 효과가 좋으냐면 비해리형 유기산들이 더 효과가 좋아요. 자, 이런 비해리형 유기산들은요. 침투력이 좋습니다. 침투력이 좋아요. 손쉽게 세포막을 통과해서요. 침투력이 좋다 그랬죠. 이런 비해리형 유기산들이 침투력이 좋기 때문에 세포막도 손쉽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손쉽게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요.
세포 안쪽으로 이런 유기산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안쪽의 내부 환경이요. 세포 내부의 환경의 pH가 어떻게 되냐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세포 내 pH가 낮아져서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건 침투력 때문에 올 수 있는 효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에리형 유기산은 침투력이 좋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투력이 좋은 비에리형 유기산을 쓰는 게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있는 요 내용들, 세균의 증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바로 나중에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뒤에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적정 pH와 관련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pH, 세균은 어떤 pH를 좋아하고 곰팡이나 효모는 어떤 pH를 좋아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해 두시고요. 요 내용은 뒤에서 할 변질 방지와 같이 연계하셔서 같이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식품과 pH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 요 시간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